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처럼 반갑습니다. 건조한 박가입니다. 제가 항상 외관에서 이렇게 집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집 안에서 집의 특징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방 거실 총 길이가 7m, 4m고요. 모든 방이 다 큽니다. 3번 방이 안방 사이즈, 2번 방이 안방 사이즈인데요. 예를 들어서 딱 이 방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2번 방인데 안방 사이즈입니다. 이 집의 모든 실내 내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바까바까 부평역 신축 아파트를 오픈했는데요. 아, 제가 항상 방이 크다고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네. 이 집을 본 순간 이보다 더 클 수 없어요. 그렇죠. 전용이 27평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아파트 중에서 많이 나와야 25평밖에 없는데 야, 이건 27평입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파트에서 59 A사이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커요. 그거보다 더 큽니다. 예. 네. 일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느낌 너무 좋고요. 일가소등 버튼에 신발장은 다 3칸, 그리고 밑에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놨고 중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작부터 메인 욕실을 볼 텐데 일단 합격입니다. 들어오시면 알아요. 들어오시면 욕조. 욕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젠틀 선반에 지금 느낌 자체가 타일이 다 똑같은 타일 썼더라고요. 은은하면서 좋습니다. 환기구는 안쪽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냥 59 A 사이즈, 우리들이 알고 있는 25평의 욕실하고 비슷해요, 크기. 네, 그렇죠.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방을 보는 순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야. 이게 작은 방인가요? 지금 이게 작은 방인지 안방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방이 다 크다 보니까. 와, 이거 사이즈가. 네. 이거 진짜 깔끔하게 다용도실을 그냥 주방 옆으로 아예 뺐고 안방은 드레스룸이 있고 그냥 방들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은 방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완전 대박. 3,784. 와. 2,505. 오. 3,784는 진짜 흔치 않습니다. 야. 아니, 그냥 큰 거예요. 네, 진짜 네. 큽니다. 그냥 큰 방. 3번 방이나 하겠습니다. 순서상 이게 뭐 작은 방이라고 하니까 제일 작은 방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닐 것 같긴 한데 자 들어오면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이 안방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침실 넣는 이 공간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사이즈가 3,430x2,346입니다. 아, 3,436. 이쪽이 많이 기네, 이렇게가. 네, 근데 지금 이 드레스룸 공간이 지금 이렇게 중문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되게 마무리 깔끔하게 해놨다. 이쪽부터 한번 살짝 붙여주셔볼까요? 쭉 올려서 이제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 제가 서 있는 이 드레스룸 공간. 와, 이거 좋죠? 진짜. 25평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거 이거 반만 해요. 그쵸. 드레스룸이. 네. 와, 근데 이거 크다 진짜. 그리고 이런 중문이 있다는 건 네. 여기서 옷을 갈아입기도 편해요. 사실 부부다도 옷 갈아입을 때는 서로 이제 약간 민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방지해주고 환기창도 여기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혹시 옵션이에요? 이거요? 네. 이거 옵션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아파트도 있잖아요. 다 이거 유상 옵션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한 1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옵션으로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바까바까. 일단은 괜찮은 게 이 문에 걸리지 않다는 게 하나의 장점인 것 같고 변기를 안쪽에다 뺐다. 근데 공간이 넓기 때문에 부부 욕실은 협소한 게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부 욕실은 그 59 A 사이즈 아파트보다 좀 작다. 원래는 거기에 샤워 부스가 있는데 다른 데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다 보니까 부부 욕실이 커지고 안방이 막 작아지는 이런 거 너무 싫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실내 모습이 여기 공간이 있는 거고요. 방들이 두 개가 이 전실 쪽에 몰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런 거. 이게 팬트리 공간이 꽤 쓸모가 있더라고요. 뭐야? 요것도 만약에 저희 한마티비를 통해 구매하시면 이 시스템장 옵션 아닌데 해드립니다. 이거 옵션 해드릴 거예요. 한 150에서 견적 나올 것 같은데. 아, 실장님께 무릎 꿇어야죠. 바까 바까. 공간 자체가 깊이감이 엄청 깊어요. 아까 보셨죠? 네. 주방 거실 대면형 구조. 아, 요거 너무 이쁘다, 진짜. 야. 야, 이런. 야, 어떻게, 구조. 어떻게 부평에 요런 데가 있냐. 부평에 오랜만에 이런 넓은 형태의 집이 있다는 거 자체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여기에 아파트라고 이런 게 많잖아요. 아, 그쵸. 많죠. 이런 타입이 없어. 이런 타입도 없고, 이런 디자인도 없어요. 네. 이런 크기도 없어요. 이 정도 질려면은 전용이 커야 되잖아요. 그쵸. 이 건축주분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맞아요. 전용이 25평 이상 넘어가면 세금 폭탄 맞으시는데 그냥 각오하고
아, 할게! 딱 지으신 거예요. 야, 확실히 크게 뽑으니까 다르다 집이. 그쵸. 그럼 일단 주방 공간 살짝 살펴봐 드리면 이렇게 네. 안쪽에 D자 모양으로 들어가져 있고 오픈형 후드가 되어 있고 또 냉장고를 넉넉한 거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옆에도 사실상 냉장고를 여기 옆에 하나 조그만 거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세탁실 따로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세탁기 건조기 자리예요. 층고가 높아 그래서 그 자리를 따로 빼놓고 방이 커졌잖아. 그리고 나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는데 요즘에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다용도실을 빼요. 양쪽 구간으로 문을 열잖아요. 그쵸. 이 한쪽 면을 못 써요. 양쪽으로 문 걸림이 없어서 여기다도 짐을 놔도 되고요. 여기다도 짐을 놔도 돼요. 그리고 너구리 팀장은 집이 안 좋으면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 집이 말이 진짜 많다는 좋아. 거는 집이 좋다는 거예요. 집 진짜 좋아요. 아, 네. 바까바까 보일러 실 겸 실내기도 여기 안쪽에 있으니까 소음 같은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창이 이게 두꺼운 걸로 시공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 거실 창보다 두 배. 자, 그러면 거실로 가면 소파를 좀 DP한 것처럼 딱 두시고 그냥 이쪽을 TV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공간 개념이 있으셔야 되니까 제가 그 식탁 부분에서 이 벽면까지 길이를 재보면 4,915. 와. 4,915예요. 창문까지 길이를 재면 3,915. 아, 이쪽도 3.9. 나오네. 3.9m. 크다 진짜. 개방감 좋게 창문 들어가져 있고 여기도 지금 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집들 많이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의 구조들은 식탁 놓는 자리 되게 놔버리면 쇼파 놓는 자리가 애매해지거든요. 지금 4인용 식탁 들어가고 쇼파 두고 테이블에 TV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 아, 여유롭게 바까바까 실링팬 그리고 에어컨 전용기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조명들도 지금 보면 이렇게 라인 조명이 있고 아까 전실조도 밝게 비치게끔 일자형 조명도 이렇게 세팅을 했고 시공을 했어요. 아, 조도도 되게 잘 맞춰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순서상 따지면 2번 방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까 안방 받고 아까 내가 봤잖아. 그러니까 다용도실이 없어진 게 낫다니까. 야, 이게 안방보다 더 큰 2번 방인데? 이게 2번 방이 짐이 많으시고 옷이 많으시면 그냥 진짜 안방은 그냥 침대만 딱 놓고 아까 그 드레스룸 공간 어차피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냥 거기에 자주 입는 옷 같은 거 세팅하시고 이 방들을 다 활용하신다면 이거 어마무시하지. 이거 작업실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요. 3,727에 3m. 와. 야, 이거 안방 사이즈가 지금 현재 집에 방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아, 여기는 3번 방도 안 작아. 그냥 모든 방이 안 작아. 방이 진짜 가시겠다. 이거 방 작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부평 여기 특히 그쵸. 초역세권이거든요. 네, 맞아요. 부평역도 걸어갈 수 있고 부평 시장역도 걸어갈 수 있고 670m입니다. 바까바까 이렇게 넓은 평형은 이 동네 부평, 부천, 계양, 미추홀구 전체를 다 따져봐도 진짜 유일합니다. 27평이 그렇지. 나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오늘 현장에 궁금하시다면 에밀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로 연락주세요. 권지원 박가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하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박가.